오늘은 지산 둘레길 11구간 하동회에서 삼하실 구간을 걷습니다. 오늘 정점인 삼하 에코 하우스 앞 주차장에 주차 후에 하동 택시를 이용해 시점인 하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걷게 되는 하동호 삼하실 구간은요, 호숫길, 겨울길, 대나무 숲길 등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걷는 이들을 즐겁게 하는 구간입니다. 청하면 소재지를 비롯해 돌다리도 건너고요, 산꼬마을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던 촌티째 고갯길도 넘습니다. 익살스러운 장승도 만나고요. 봄이면 이 벚꽃나무들이 벚꽃이 만개를 했을 건데요. 둘레길 우측으로요, 대단히 아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문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풍청객 또 밑에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수확이 다 끝나가지고 또 황량의 길이 없습니다. 이곳에서요, 좌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민박집 동동주 팔고 있는데요. 이 건너편에요, 평촌 버스 정류장도 지나갑니다. 연산소 앞에 낙토 청남도 표지색이 좀 써 있습니다. 청남 치안센터 앞을 지나서요, 청학동 슈퍼에서 좌측 마을길로 잠깐 들립니다. 원래 코스는 아니지만요,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영정이 봉하는데 경첩묘를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네요. 음양문 앞에서요, 입구 쪽을 뒤돌아보니까요, 농업용 수로 교각이 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벽면에 구름 2를 원인은 용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경첩묘를요 잠깐 보고 마을길을 지금 되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천시 강이 범람함으로 우회하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지금 하우스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치나무를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밑에 저 징검대가 보이는데요, 저 길을 건너면 되겠네요. 하하, 아주 어릴 적 생각하면서 지금 건너버리네요. 증검다리를요, 즐겁게 건너서 좌측 강둑을 따라 또 진행하네요. 벚나무 고목 두 그루도요, 봄이 되면 사게 또 꽃을 피우겠죠. 양쪽으로요, 벚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데 벚꽃이 피면 정말 장관이겠습니다. 관전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우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 너무나 조용한다. 관전마을 경로당 앞에 감나무 한 그루가 멋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이 들어간 관전마을입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이제는요, 얕은 고개를 살짝 넘어가야 됩니다. 고객길을 살짝 넘을까요? 대나무 또 숲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아, 아주 운치 있는 대나무길입니다. 오호호, 대나무길 지나오니까요, 엄청난 볼통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장승을 만나고 잠시 또 지나갑니다. 반갑습니다. 주인 따라서 마시려고 합니다. 웬 컨테이너들 이렇게 또 많이 가져다 놨네요. 명사마을 양 동산에 올라가지고요, 잠시 좀 쉬었다 갑니다. 갈림길에서요, 우측 상정티 마을 도로를 따라 진행을 합니다. 요 갈림길에서요, 좌측 상정티 마을로 진행을 합니다. 또 대나무 숲길을 또 걷습니다. 정말 멋진 대나무 숲길입니다. 지금 전티째를 넘어가는데요,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돌 무더기가 있는 전티째에 올랐습니다. 이거 11 구간 스탬프를 찍는 구간입니다. 이거 전티째는요, 청암면에서 정량면 넘어가는 고갯길입니다. 이 전티째는요, 청암면 쪽 사람들이 정량면 삼아 초등학교를 다녔던 길이었다고도 하네요. 이제는요, 소나무 낙엽이 수북히 쌓인 푹신한 흙길을요, 한참이나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하동군에서요, 잘 지은 집으로 선정된 주택이랍니다. 사마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마실이라는 이름의 유래는요, 세 가지 꽃이 피는 골짜기라는 뜻이랍니다. 네, 백꽃, 네, 매화, 복숭아꽃을 꼽아 사마실에다가요, 과실 숫자 붙여 사마실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